2000년 7월 이른 새벽. 여고생 한나림은 친구 집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야심한 밤에 어디 가시나? 친구 집에 가요. 야, 잡아라! 순식간에 두 명의 남자들에게 납치됐다. 어찌요? 동네 공사장으로 끌려간 한나리는 노랑머리를 한 8명의 남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다. 빨리 와! 무슨 일입니까? 제 여자친구가 성추행 당했어요. 범인 좀 잡아주세요. 범인 인상착의 기억해요? 전부 노랑머리였어요. 노랑머리요? 옷은 뭘 입고 오셨습니까? 한 사람은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있었고 한 사람은 손수건을 돌돌 말아 머리에 메고 허리색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한나리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경찰은 즉시 노랑머리를 한 20살가량의 용의자들을 검거하기에 나서는데. 아, 얼른 가! 몇 분 자고 난리야! 알았어요! 야, 오늘 오토바이 타고 영등포 한번 쏠까?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지집 애들 물 제대로 올랐던데. 그래? 오늘 밤은 영등포로 간다 이거지? 오늘 죽는다, 이거지. 체포영장입니다. 같이 좀 가시죠. 서지훈, 허민철! 얘들! 인근 중국집 배달원인 서지훈과 허민철이 성추행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다. 반갑습니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선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피해자 한나리의 진술에 따라 노랑머리를 한 20살가량의 동네 청년들이 잇따라 연행되고. 어? 지훈아! 민철아! 어? 야! 뭐야? 니가 아는 사이야? 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야, 끼리끼리 노는구나. 머리 꼬라지더라고. 빨리 앉아! 아이고... 저 중에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하고 오른쪽 제일 끝이에요. 나머진 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에 따라 서지훈과 허민철은 성추행,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되는데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7월 15일 새벽 3시경 여고생 한나리 양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 있죠?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검사님. 피의자들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자 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들을 대질 신문케 한다. 한나야, 이 사람들 아는 사람일까? 네. 어디서 어떻게 본 사람들이죠? 절 성폭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 책을 갖다 주러 친구네 집에 가기 위해
새벽 2시 40분쯤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동네 공사장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티셔츠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여덟 명이 돌아가면서 제 목과 입술을 강제로 아이씨 미쳤나. 얘 양탈 불어서 안 되겠다. 주머니 넣어 풀어봐. 야, 너 돈은 좀 있냐? 너 뒤져가지고 돈 넣으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알았어? 어쭈, 이게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네? 이건 또 뭐야? 야, 그걸로 번들어 담배나 좀 사와라. 저한테 뺏은 3만 원을 가지고 가더니 10분쯤 후에 본드 두 통이랑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쟤네 본드 보는 거 구경이나 해라. 본드를 불더니 몸이 간지럽다면서 바닥에 뒹굴고 흙까지 먹었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가라. 그리고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집에 가라고 풀어줬습니다. 아닙니다. 얘가 사람 잘못 본 겁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확실해요. 그때 가로등빛이 밝아서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피해자 한나리는 피의자 서지훈 허민철에게 성추행 당했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한편 공범인 노랑머리 용의자 6명을 수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채 피의자 서지훈 허민철만이 법정에 서게 된다. 피해자를 납치 성추행한 피고인 서지훈 허민철을 특수강도 및 특수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피해자 한나리 양은 이제 겨우 만 16살의 소녀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여느 친구들과 똑같이 순진하고 발랄한 여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순진한 여고생에게는 더욱더 파렴차고 잔인한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16살의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검찰 측의 기소 이유였다. 증인을 성추행하고 돈까지 뺏은 사람이 피고인들 맞습니까? 네. 당시 피고인들의 인상착의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은 테크무늬 바지에 힌티를 입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손수건을 돌돌 말아 머리에 메고 허리색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것은 피고인들의 집에서 찾아낸 체크무늬 반바지와 손수건입니다.
증인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바지랑 그 머리 색깔 막 노랗고 막 그런 거를 그 여자애가 다 똑같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죠. 어떡하겠어요. 한나리는 피고인 서지훈과 허민철을 일관성 있게 범인으로 지목했고 유일한 목격자인 그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증인, 사건 당일 새벽 3시에 어디를 가고 있던 겁니까? 친구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친구네 집을 간다고요? 남자친구였습니까? 여자친구였습니까? 남자친구였습니다. 증인은 여고 2학년생입니다. 한밤중에 남자친구의 집을 드나들 정도로 평소 생활이 자유로운가요? 아닙니다. 성일이 오빠? 뭐하긴 시험 공부하지. 그 책? 지금? 너무 늦었는데. 그래, 알았어. 응? 재수를 하고 있는 성일이 오빠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 있다고 해서 갖다 주려고 했던 겁니다. 왜 남자친구가 안 오고 여자인 증인이 책을 갖다 주러 간 거죠? 야심한 밤이라 위험한 걸 당연히 알았을 텐데요. 증인, 남자친구와는 얼마나 깊은 사이입니까? 네?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금 본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생활에 대한 신문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인정합니다. 피고인들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피고인 서지훈의 아버지 서정만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증인, 그날 밤 길에서 우연히 아들을 만났죠? 네. 동창 모임이 늦게 끝나서 새벽 1시쯤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야, 오늘은 생각해! 야, 이게 맨날 저으로 있나? 아유. 아버지.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야, 저기. 나 먼저 들어간다. 그래. 그래. 들어가.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 먼저 가라. 지훈아 가. 지훈아 자라. 제가 자러 들어갈 때 지훈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시각인 새벽 3시에는 피고인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군요. 아닙니다. 그 술 때문에 갈증이 나서인지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지훈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침 6시쯤이었고요. 피고인, TV를 몇 시까지 봤죠? 새벽 3시까지 보다가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피고인이 3시에 방에 들어가 자는 것을 누가 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혼자 보다가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서 오토바이를 자주 타죠? 그냥 스피드가 좋아서 가끔 탑니다. TV를 본 후 아무도 몰래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난 거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이 있습니다. 검찰 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폭주족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등 평소 새벽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허민철 군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건데 사건 당일 허민철 군의 알리바이는 명확합니다. 알리바이의 신빙성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그날 누굴 만났죠? 지훈이랑 헤어진 다음에 밤 10시 반쯤에
여자친구 만났습니다. 야, 진짜 오해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응? 나 진짜 바람 핀 적 없어. 맛있고 핫하다. 맛있겠다. 응? 맛있겠다. 그날 여자친구랑 좀 다퉜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평소에 자주 갔던 여관으로 가서 함께 잤습니다. 누군가 피고인을 본 사람은 없나요? 자주 간 여관이라 주인 아줌마가 제 얼굴을 기억할 겁니다. 불편한 말씀은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깨어나 곧장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 최수정 양을 증인 신청합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알리바이는 과연 진실일까?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 들어간 날이 7월 14일 밤이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민철인 그날 밤 내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정인, 1차 경찰 조사에서는 여관에 간 날이 7월 13일이라고 진술했었죠? 아, 예. 그러다가 피고인을 면회한 직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7월 14일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날짜를 서로 맞춘 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어. 증인, 위증을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 투숙한 날짜가 며칠이죠? 사실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14일이 맞을 거예요. 맞을 거라고요. 여관주인 양석희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피고인들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준 사람들은 단지 가족과 여자친구 등 주변인들 뿐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증인의 여관을 자주 이용해서 얼굴을 기억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처음 본 얼굴이에요. 사건 당일 피고인 허민철은 201호에 자신의 여자친구 최수정과 함께 투숙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럴 리 없어요. 201호는 장기 투숙하는 이기범이라는 분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는 일반 손님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 허민철은 사건 당일 여관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한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는 검찰 측에 의해 그 신빙성 여부가 논란이 됐고 재판부는 고심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란 점을 고려 장례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3일 후에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단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을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재판부도 그 현장 검증 시간을 그 야간으로 정해서 할 만큼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주변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각인 새벽 3시에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변호인 측은 현장 검증 도중 사건 현장 주변을 확인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범행의 흔적이나 어떤 단서를 발견했습니까? 사건 발생 후 나흘 후에서야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본드를 흡입했다면 소변이나 혈액검사 등으로 흡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지나 검사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본드의 흡입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범인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것은 사건 현장입니다. 현장 검증 시 밝혀진 바와 같이 사건 현장은 주택가이며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담이 낮은 집이 있습니다.
두 시간여 동안 본드를 마시고 비명을 질렀다면 이웃 사람들이 즉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수사 미진으로 기본적인 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범행의 흔적도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의 본드 흡입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 미진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동상 혈액이나 소변을 통한 검사는 본드 흡입 후 몇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죠? 체질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나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검거된 것은 무려 사건 발생 나흘 후였습니다. 검사를 했다 해도 범행 당일의 본드 흡입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16세의 여고생으로서 기억력이 또렷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입었던 옷은 물론 얼굴 생김새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지엽적인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무참히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평범한 여고생 한나니. 그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할 일은 없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 현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이 재판이 상당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한나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뭔가 허점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 당일 피해자의 그 전화 통화 내역서부터 좀 뽑아보죠. 네, 이렇게 하죠. 피고인들의 변론에 어려움을 겪게 된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한나리의 전화 통화 내역서를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새로운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박태용 걔는 대학까지 나왔다는 놈이 그런 애한테나 걸리고. 박태용? 그게 누구야? 지훈이요. 우린 서로 이름 안 부르고 별명 불러요. 민철이는 깡패고 전 광팔이에요. 그래. 증인. 사건 당시 빠삐용, 깡패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피고인들이 서로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그냥 야라고만 불렀습니다. 피고인들의 별명은 뭐죠? 빠삐용입니다. 전 깡패요. 서로 이름을 부르나요? 아니면 별명을 부르나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무조건 별명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2시간 30분 동안 성추행을 하면서 수도 없이 별명을 불렀을 겁니다. 증인, 그런데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군요. 아닙니다. 분명히 피고인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사건 현장입니다. 범행 현장엔 50와트 밝게 가로등이 서 있어서 그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음을 현장 검증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억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애가 맞다고, 쟤네가 맞다고 막 그러니까 돈 뺏고 막 성추행했다고. 당연히 피해자 쪽을 믿으니까 X라고 제가 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증인, 사실대로 대답하세요. 사건 당일 새벽 몇 시에 집에서 나왔습니까?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나오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군요. 이것은 사건 당일 새벽 3시 8분에 증인이 남자친구인 민성일과 집전화로 통화를 한 전화 내역서입니다. 2시 40분에 집을 나갔다는 증인이 어떻게 3시 8분에 집에서 남자친구와 집전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죠? 그건... 증인은
피고인들로부터 강제 추행당하는 시간을 3시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 의하면은 그 시각에 증인은 집에서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3시 반쯤 넘어서 나간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시에 피고인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까? 3시 40분쯤 넘어선 것 같아요. 증인, 지금 또다시 증언을 번복하는 겁니까? 그럼 왜 그동안은 3시였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피해자 한나리는 재판 도중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경찰 조사 시 진술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되는데, 한편 변호인은 한나리의 진술에 의혹을 갖게 되고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찾아 나선다. 아주머니, 혹시 이 학생 압니까? 네,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던 중 한나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단서를 찾아내게 된다. 증인, 피고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현금 3만 원과 금목걸이 등을 빼앗겼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금 3만 원은 어디서 난 거죠?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집 앞에 치킨집에 갔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이거 고마워서 어쩌지? 이거라도 받아둬요. 그러니까 사례금으로 받은 거란 말이군요. 네. 치킨집 주인 박선정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변호인 측 증인인 치킨집 주인은 한나리가 피고인들에게 빼앗겼다는 현금 3만 원의 출처에 대해 전혀 다른 증언을 하게 되는데,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지갑을 주어서 지갑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네. 지갑 주인이 사례금으로 3만 원을 주던가요? 3만 원이요? 아닙니다. 이거 고마워서 어쩌지? 돈을 주면 안 받을 테고 치킨 한 마리 사줄게. 공부하면서 먹어요. 그렇다면 돈을 준 게 아니로군요. 네. 치킨을 주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피해자 한나리 양을 다시 한번 증인 신청합니다. 증인, 치킨집 주인의 증언이 사실인가요? 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빼앗겼다는 3만 원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군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돈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서 지갑을 돌려주기 전에 3만 원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 처벌을 받을까봐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현금 3만 원의 출처에 대한 진술 번복. 변호인 측은 이를 근거로 사건 정황에 대한 한나리의 진술에도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 빼앗긴 돈은 애초부터 없었고 본드도 사온 사실이 없죠. 이 모든 게 증인이 꾸며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순진한 여고생입니다.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감추려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가지고 피해자가 범행 자체를 꾸몄다고 몰아가는 것은 변호인 측의 억지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빼앗겼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측은 현금 3만 원의 출처에 대한 한나리의 증언 번복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강제추행죄만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고심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 서지훈, 허민철은
보석 허가를 받아 한 달여 만에 출석.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야, 내 깜방 안에 있을 때 이수라고 내 오토바이가 진짜 그립더라. 아쉽다. 근데 이제 풀려났으니까 말인데 너 솔직히 안 했어? 야, 너... 야, 아유, 이 자식은 꼭 매를 벌어요. 아유, 야, 오랜만에 내쳐서 게임 한 판 어때? 그래. 빙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게임하자. 아, 진짜 오랜만이야. 아, 안녕하세요. 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훈님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자주 다니던 PC방을 찾은 비고인들은 PC방 주인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되는데. 한나리 개말이야. 그날 새벽에 여기 왔었어. 어떤 남자랑. 예? 예? 변호인 측은 피해자 한나리가 사건 당일 새벽 한 남자와 함께 PC방에 왔었다는 제보를 받고 사건 당일 밤 한나리의 휴대폰 통화 내역서를 받고 한나리가 사건 당일 새벽 신상근이란 제3의 남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어, 너무 고생했어. 저 혹시 신상근 씨 아니세요? 예, 맞는데요? 한나리라고 잘 아시죠? 예? 예, 그런데 그건 왜...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신상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가 만났다는 남자 신상근. 그는 과연 한나리와 어떤 관계일까? 증인, 피해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죠? 그게... 혹시 늑대님이세요? 예, 제가... 아니, 그럼... 왜요? 놀랬어요? 오빠 나이에 안 맞게 귀엽다. 아, 너 뭐야, 대학생이라며.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요. 잠깐만요. 채팅에서 여대생이길래 만난 건데 고등학생이 나왔더라고요. 제 나이가 35인데 고등학생이라뇨.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대학생 같죠?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만 몇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냥 귀여워서 밥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랬던 겁니다. 저 맹세코 원조교질 뭐니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7월 14일 밤에서 15일 새벽 사이에도 만났나요? 네. 오빠! 이동이야 저기 있는데.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제가 야근 끝나고 만났으니까 새벽 3시 반쯤 됐을 겁니다. 피해자 한나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만일 신상근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1차 진술 번복 시 새벽 3시 40분경 피고인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나리의 증언은 또다시 그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신상근 씨의 말이 맞죠? 3시 반에 PC방에 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분, 아니 한 5분도 안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길을 가다 그 일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 사건 발생 시각이 바뀌는 거군요. 도대체 몇 번이나 증언을 번복하려는 겁니까?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증인은 여고생의 신분으로 무려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를 만나는 등 학생으로서는 상식 밖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범행 시각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신상근 씨와 만난 이유가 뭐죠? 그냥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공부하다 힘들 때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피해자는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그냥 단순히 몇 번 만났던 것뿐입니다. 게다가 통상 수사기관에 처음 조사를 받는 피해자들은 긴장하여 사건 발생 시각 등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몇 가지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당한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 정황에 대한 피해자 한나리의 두 차례에 걸친 진술 번복. 그러나 16살의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할 이유는 없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들의 부모는 한나리의 아버지로부터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한나리를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고소취하서를 받게 되는데 한나리의 아버지는 왜 고소취하서에 합의를 해준 것일까? 나리요? 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생각도 하기 싫다고요. 아니 왜요? 경찰 신고도 성일 씨가 하고 법정에도 여러 번 함께 왔었잖아요. 요즘 안 만나요? 남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다 참아도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한편 변호인 측은 한나리의 남자친구 민성일로부터 결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건 발생 나흘 후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날 밤 우리 집에 오기로 해놓고 왜 안 왔냐고 하니까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며칠 동안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좀 바빴어. 너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밤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솔직히 말해. 아침까지 어디서 뭐 했어? 뭐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응? 오빠, 사실은 나 성추행 당했어. 뭐? 그러면서 노랑머리 애들 8명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자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장 그놈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저놈들이야? 그리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빠! 이 옷과 소지품들이 그날 피고인들이 입고 있었던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피고인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거군요. 네. 피고인 서지호는 평소에 체크무늬 바지를 즐겨 입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입었던 바지를 나흘 후에 다시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증인. 증인은 여고생인 피해자 한나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였죠? 몇 달 동안 제 방에서 같이 지낸 적도 있습니다. 동거를 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금 본 사건과 직접 관련도 없는 단지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신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직접 증거도 없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평소 생활 태도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대답하세요. 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신혼부부 같다, 그치? 그래? 일로 와봐. 그런데 알고 보니 저를 만나면서도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폭주족들을요.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진이 만나고. 자꾸 거짓말 할래? 어? 언눈 만났어. 사실대로 말 안 해? 왜 그래? 워낙 남자 관계가 복잡한 건 알았지만 저랑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정말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렇다면 사건 당일 새벽에도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겠군요. 그 후 증인이 어디 갔었느냐고 다그쳐 묻자 동네 노랑머리 남자들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둘러댄 거고요? 네. 나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냅니다. 이해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의 질투심을 이용해 억측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고생의 신분으로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폭주족들과 어울리는 등 평소 생활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낮에는 얌전한 학생으로, 밤에는 불량 청소년으로 이중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동거남인 민성일이 남자관계를 추궁하자 엉겹결에 노랑머리 8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변호인 측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몇 명의 남자친구와 만났는가 하는 것은 본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범이라는 나머지 6명의 노랑머리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경찰이 피고인들이 사는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공범들은 끝내 잡히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사건 자체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8명의 노랑머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 분명히 저 사람들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16살의 여고생 한나리. 과연 그녀는 성추행 피해자인가? 두 얼굴을 한 위선자인가? 판결하겠습니다. 피해자 한나리의 진술은 그 번복 경위내지 구체화 과정에서 상호 모순된 점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유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조의 의거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피고인들은 1년여 만에 파렴치한 성추행범이란 누명을 벗게 됐다. 검찰 측은 즉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16살 여고생의 무모한 거짓이 불러온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엄숙해야 되는데 제가 만세를 불렀어요. 법정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아하, 그도 아직까지는 그도 한국에 그도 지흥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피고인들이 노랑머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누명을 쓴다면 더군다나 그 증거가 여고생 한 명의 진술에 의존했다는 것은 일반인이 볼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나리의 부모는 서지훈, 허민철의 가족과 한결 전 고소 취하에 합의. 재판 이후 한나리는 무고 및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녀는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의 누명을 써야만 했던 서지훈, 허민철. 그들은 사건 당시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생활 못했죠. 한 달, 두 달 정도는 집에만 있다가. 왜냐면 이제 밖에 나오면 좀 무섭고, 이제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죠. 조금씩 이제 자국에 나가서.